그거에 비해서 얼리에서 뽑는 인구수가 훨씬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뒤에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괜찮은 후보인데 갑자기 모질란 애가 돼버린다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월도 다 끝나가고 하니까는 조사할 만큼은 나오긴 나왔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미국의 그래도 톱 명문대들 중에 Class of 2023 Early 됐으니까는 2019년도 신입생의 결과표. 아 복잡해 숫자가 미국은. 한국은 입학연도를 얘기라고 미국은 졸업연도를 얘기하니까 조금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 가을에 대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한 결과에 대한 표가 나왔으니까 일단 정리를 좀 했습니다. 나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는 뭐 다 기다리면은 레귤러 결과까지 나온 거는 또 그때 가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디스커스를 해보자는 식이 되겠습니다. 별로 이제는 저는 이런 거 매년 뽑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놀랍지도 않아. 이게 너무 숫자가 자꾸 내려가고 이런 어떤 숫자들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도저히 너무 불가능하다. 나는 만약에 그 시절에 그랬으니까는 어디 대학을 갔지만 요즘에 하라 그러면은 야 못 갈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 솔직히 쬐금하지 않아. 이만큼 합니다. 요즘에 너무 빡세졌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알고 잘 준비를 하면은 또 곧 틈새 사이에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안에서 보면 이거 뭐 하여튼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놓고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내가 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디테일한 글씨들이 써 있기는 한데 이런 거 말고 조금 정리된 거 깨끗한 거를 보고서 얘기하면 편하니까는 자 이렇게 생긴 것만 일단 숫자만 오늘 공부를 하자고요. 숫자만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아는 아이비리그만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보면은 액션 학교들, 싱글 초이스 액션 학교들은 자, 여기가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합격생 수 숫자, 그 다음에 이건 지원자 숫자 따라서 합격률이 얼마다. 이건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렇게 되어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는데 뭐 어마어마해. 하버드 13% 얼리에서 900명 뽑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뽑은 거예요. 비율이 꽤 열나 많은 거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다 13% 이러고 20%대가 그나마 20%대가 있는 게 코넬하고 다트머스만 디시즌에서 20%대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뭐 여기마저도 2년 전보다는 27% 이랬는데 뭐 23%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원서가 많아져서. 자 이렇게 보실래요? 574명 합격했잖아요. 얼리에서 여기 555명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650명에 600, 이건 예상치니까는. 콜롬비아 왜 예상치인지도 설명을 넘길게. 이 콜롬비아는 뭐냐면은, 더 이상 발표를 안 합니다. 얼리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거는 추측치이기 때문에, 근데 원서는 늘었을 거다 계산을 한 거고, 브라운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얼마가 안 늘어요. 학생 수가, 신입생 수가. 740명, 770명. 하버드 마저도 935, 938 이러죠. 다른 대학들은 이게 큰 변화가 없다는 말이지. 1395, 1393. No difference.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뭐 이렇게 누구 예일처럼 아예 기숙사 어마어마한 걸 세리치지 않으면 늘어날 리가 없겠지. 그런 면에서인데 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하니까 이 합격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은 pause 꼭 누르고 조금 이렇게 정지해 놓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요 다음 자료에서 제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왜 얼리에서 어플라이를 하냐 이겁니다. 왜 얼리가 합격률이 높냐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주로 지원을 할 때 regular versus early 라고 했을 때 regular보다 얼리가 합격률이 후하니까 훨씬 너그러우니까 얼리 용량을 하자요. 얼리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아이비리그들은 다 하나밖에 못 씁니다. 디시즌이든 액션이든. 액션인데도 거의 디시즌처럼 싱글 초이스라고 모르니까 하나밖에 못 한대요. 좌우지간 하나만 쓴다. 11월에는 얼리는. 그런 필요가 있냐? 그냥 나는 기다렸다. 1월에 8개의 아이비리그를 다 쓰겠다 하는데 그 차이가 왜냐? 라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도 있지만 훨씬 얼리에서 뽑는 비율이 레귤러에서는 원서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얼리에서 뽑는 인구수가 훨씬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학교 할까요? 코넬 보면은 1395명 붙였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년인데 이게 1학년 전체 클래스 수가 이 enrollment estimate이라는 것은 enrollment는 1학년 수 추측 1학년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 이제 이 가을에 입학생 수를 추측을 하기는 얼추 뭐
한 10명 이렇게 빗나갈 수는 있어. 하지만 추측을 하기에는 이 정도 수일 거다 해놓고 이 정도니까는 그럼 도대체 몇 프로를 뽑는 거야? 그리고 코넬 같은 학교는 아이빌리그 중에 다섯 개는 디시전입니다. So if you get accepted, you have to go. 그러니까 거의 온다라고 봐야지. 안 오면은 뭐 싸움 나고 소송 나고 문제 생기니까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43.9%, 그러니까 44%대의 학생들을 11월 얼리에서 소진을 시켜버린다. 1학년 수가 100%가 있으면 오케이, 1학년 수를 뭐 몇 명을 뽑아. 근데 그 중에 44%를 일단 11월에다 가져가고 나는 거지. 근데 그때에 들어온 11월에 들어온 원서 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디시전은 모든 12학년이 하나씩밖에 선택을 해서 나눠서 못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산되지. 그런데 44%를 소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1월이 되면 1월에 이미 아까 디시에서 합격된 애들은 여기 지원을 안 해. 근데 거기서 아깝게 떨어진 자들이 이제 1월 시장에 다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에 동시 지원을 하죠. 뭐 아이빌리그 나머지 하나만 쓸 게 없잖아. 이제는 에라인 모르겠다. 나도 불안하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해서 막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원서 수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자리는 아까 어떻게 됐어? 44% 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학교도 약속을 한 거야. 디시전으로. 너 네가 학교 우리가 줬으니까 우리가 또 100% 와라. 우리가 그거 알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44% 없고 이제는 남은 거는 계산해봐 몇 프로입니까 이게 55%밖에 안 남은 거의 반을 11월에 썼고 원서 여기서 더블 됐는데 55%밖에 안 남은 거야. 자 다른 학교들도 쭉 보시면 더 심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높은 애 하나 좀 가능했지만 자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거의 60% 뽑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식이니까는 이게 복잡해지는 거지. 여기에서 60% 그럼 자 1월이 되면은 40%밖에 자리가 안 남고 근데 프린스턴 원서는 훨씬 많이 들어와요. 한 6배 정도 11월보다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왜 우리 저 옆집에 있는 모든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고 얼리 라운드에 대학을 잡아버리려고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참고로 이 비디오들은 디스크립션 밑에 표들이 제가 다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는 그 표만 보고 싶다 하면 그 링크들 누르셔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글에 한번 가보세요. 다음 파일 보시면은 아이빌리그 8개 말고 또 이제 MIT 스탠포드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앞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2년 전부터 이 스탯을 발표를 안 합니다. 좀 더 앞서 나간다 그래야 되나 뭐 요즘 추세가 그런다는 이런 정보 괜히 오픈해 봤자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안 한다 이런 거야. They're so cool. 좋아. 근데 스탠포드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MIT는 토할 것 같아 진짜로.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숫자 봐봐 숫자. 자 봐. Everybody wants to go to MIT. 자, 9,600개의 원서가 들어왔어. 조금 오버해. 만 개 들어왔습니다. 만 개. 도대체 몇 명 뽑는데 만 개 들어왔냐고? 700명 뽑는데. 700명 뽑는데 만 명이 들어왔으니 7%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사실 뭐 하버드보다 더 심해 얘네가.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합격률이 얘네는 또 나름 디시전도 아니야. 액션이야.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어떤 거야? 이거는 설마 우리가 너를 뽑았는데 우리 학교에 안 오겠냐? 뭐 디시전까지 계약서를 쓰냐 그냥 액션으로 써 어차피 우리가 붙이면 너는 오니까 뭐 이런 연락콧대 높은 you number one 인정합니다 MIT.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또 옛날 비디오에서는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9,000만 명이 어플라이를 해서 700명이 붙었어. 자 그럼 나머지 8,900명은 어디 가냐는 거. 얘네가 재수를 하냐 아니잖아요. 8,900명의 MIT 얼리 라운드에서 디퍼가 됐거나 리젝트가 돼서 지금 소속이 무소속이 된 자들이 1월 시장에 다 풀려나와. 근데 이 중에서 바보 같은 애가 조금은 있겠지만 다는 아니야. 거의 이 9,000명에 다다라는 이 후보자들이 진짜 빵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프로필을 가진 후보자들입니다. 얘네들이 1월 시장에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누가 또 있어? 스탠포드에서 튕겨나온 애 있어. 하버드에서 나온 애 있어. 프린스턴에 나온 애 있어. 유펜, 콜롬비아 나온 애 다 있어. 칼텍에서 떨어진 애도 좀 있어. 몇천 명. 그런 식이 지금 시장에 다 풀리면서 내가 오프라인 학교랑 겹쳐쓰게 될 때 내가 괜찮은 후보인데 갑자기 모질란 애가 돼버린다니까요. 1월에. 그런데 또 플러스 1학년 자리는 대학교들은 이미 절반은 앞전에서 썼다. 11월에. 그러니 지금 남은 게 없다. 이게 지금 이건 눈치 싸움도 아닙니다. 팩트고 전략이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다가 11월에 실패하면 1월에는 갈 데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So be realistic. Don't be stupid. 이 전략에서는 망하면 11월에 뒤에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학을 선택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도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은 Boston College, Duke, 에모리, 조지타운, 존스 홉킨스, 노틀댐 이런 데를 찾아놨는데 여기가 공개를 해주는 데니까는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Interesting 한 건 올해 우리 얼리 썼던 학생 중에 싱가포르에서 국제학교 나온 애 중에 두크를 써서 얼리에서 붙은 아이 있어. 어마어마한 여자 학생이 있는데 프로필 빵빵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올리 this season accepted rate가 18%였어.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나 이렇게 낮게 나온 거 처음 봤어. 두고 한 솔직히 25% 정도로 항상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2년 전에는 그랬네. 그래 여기 보니까. 근데 올해는 와 어마어마해요 두고가.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팍팍 미는 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후보들도 거의 간판과를 썼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잘 풀려서 저는 뭐 좋은 결과다 생각을 했지만 진짜 들어가기 힘든 18% 안짝의 확률이니까 얼리에서 이거는 아이빌리그 코넬 뭐 아까 다트머스 여기보다 더 빡센 겁니다 들어가기가. 잘했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런 참고들을 하세요. 근데 이 모든 학교들이 1월이 내려가면은 반토막이 아니라 그 더 반토막이 난다는 거지 익셉턴스 레이트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겠다라는 거고 1학년을 몇 명을 모집을 하는 규모의 대학이냐에 대비해서 11월 달에 몇 명이 합격을 시켰고 디시전 조건이었으면 걔가 다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산, 숫자 계산에서 오케이, 내가 싸움을 11월에 끝내야 되는지 한 번 붙어서 한 번에 그래서 조금 눈높이 여기를 원하지만 조금 여기를 타협을 할까? 또 전략인 겁니다. 근데 아씨 아니야 타협을 안 해 여기서 싸워. 그러다 1월이 됐는데 원서가 아까 MIT에서 튀어나온 애 9,000명이라 이렇게 되면 내가 깔려. 깔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돼서 나 졸지에 갑자기 내가 여기 수준 노렸으면 될 거가 여기 아래까지 다 빠져가지고 여기 대학교에서 어딘가에서 섭외가 되는 입시 전략 컨설팅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랑 같이 여기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부모님과 꼼꼼하게 제가 끈질기게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드리고 맞춰는 나가지만 People out there, they have no idea. 그래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옆집의 정보만 갖고서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인터넷만 뒤져도 나오는 정보마저도 없으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셨고 저도 이거 그냥 다 조사하면서 이참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비디오 열심히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 아니면 지금 지원을 하는 학생들 이런 스태티스티컬한 데이터와 상관없이 지원한 모든 학교에 합격되기 바라시고 또 이제 입시를 막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Everybody's 불안해 Not just you Everybody's 불안해 too 그러니까는 You're doing fine 열심히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